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정수기물, 수돗물, 생수 중에 뭐가 더 좋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질문에 짧게 답변해드리는 Q&A 시간. 질문 주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수돗물이나 정수기 중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정수기, 대부분 요즘 정수기 있으니까 저희 집은 없어요. 우선은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집에 설치를 해놓으면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정수기 필터가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크기까지 걸러내요. 그러면 여기 뭐가 걸리냐? 이물질뿐만 아니라 이 미네랄까지 걸러내버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네랄이 걸러져서 정수기 물의 pH는 5.7에서 6.0, 그러니까 약산성을 띠는 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미네랄이 걸러지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가 좀 문제가 될까요? 소독약, 염소가 들어가죠. 이거 소독하려고 소독약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무지개다리를 건넜지만 제 첫 강아지 슈나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절대 안 먹었습니다. 염소 냄새 나면 절대 안 먹고 생수도 상다수만 먹었어요. 참 대단한 친구인데 강아지들이 이 미뢰 중에 물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다고 해요. 사람은 없는데 물맛에 사람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고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염소 소독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처럼 막 그렇게 걸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미네랄은 충분히 들어있죠. 근데 수돗물은 여기서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상수도관을 타고 올 때 만약에 상수도관이나 우리 배관이 녹슬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리수 먹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안 먹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수돗물, 정수기 말고 하나 더 있죠. 제가 먹는 생수. 생수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뭐 마트나 이런데 햇빛 받는 곳에 놓여져 있는 생수 사지 말라고 직사광선을 받으면 플라스틱의 유해 물질이 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또 이제 연관되어 있는 회사 중에 모발 검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강아지들의 털을 뽑아서 보내봤는데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 건 저희 세상에도 안티몬이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저희 생수 먹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수 먹는 아이들이 안티몬이 더 높게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나? 라고 약간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세상애한테도 생수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생수는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할 때 항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았던 생수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정수기물, 수돗물, 생수 중에 뭐가 더 좋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 먹는 물을 골라서 주는데 시원한 물의 기호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물을 자주 바꿔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죠? 생수를 먹어야 되냐, 정수기물을 먹어야 되냐, 수돗물을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만큼 셋 다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을 자주 바꿔주면서 음수량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보호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